두 번째 사진, 얼굴에 뭘 쓰고 있는 거죠? 교정기인가요? 아니면 미용기구? 네? 이게 고문기구라고요?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된 이 형벌기구는 말에 주둥이에 씌우는 굴레와 비슷하다고 하여 꾸지짐의 굴레라 불렸는데요. 쇠로 만들어진 꾸지짐의 굴레를 죄수의 얼굴에 씌우고 자물쇠로 채우면 틀이 죄수의 얼굴에 밀착. 죄수가 말을 하면 입에 물린 재갈이 혀에 상처를 내 고통을 주는 고문기구입니다. 원래는 스코틀랜드 마녀재판 때 사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꾸지짐의 굴레는 아내가 남편 의견에 반대하거나 흉을 보았을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내리는 형벌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남편들은 더 큰 수치심을 주기 위해 목에 밧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기까지 했는데요. 여성에게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있었던 악습. 다행히 19세기 들어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꾸지짐의 굴레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